강압 수사와 진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피고인 최모 씨가 16년 만에 살인죄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광주고법은 피고인의 허위 자백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그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 판결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10대 소년에서 30대 가장이 된 최 씨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됐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많이 잡아주셨거든요. 박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황 원장님도. 가족들도 10년을 꼬박 복역하고 나온 지난 과거와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과정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약촌 오거리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법정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진범을 밝혀야 하는 과제를 남겨뒀습니다. 검찰은 약촌 오거리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초 3례 3인조 살인사건 피고인들도 17년 만에 무죄를 이끌어낸 데 이어 재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면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해남 김신혜 사건도 내년 초 재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